철렵,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던 놀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냇가에서 첨벙대며 즐거웠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네 고향 맑은 물에서 건져올린 막과 추억, 그 아련한 기억을 따라 고향 냇가로 가봅니다. 넓은 벌 동쪽 끝 옛야기가 지줄대듯 맑은 천이 휘돌아가는 곳, 향수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았습니다. 특히 옥천에는 속리산에서 발원해 금강으로 흘러드는 보천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이 맑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옛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철렵을 즐겼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냇가에 발을 담그고 낚싯대를 던져보았습니다. 마침 천 저편에서 거물을 들이오는 어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적대를 타고 지금 거물을 넣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 아버님이 타시던 거예요, 이게. 이야, 이 괴한척도 이 전통이 있다. 네, 대를 물리네. 네, 대 물리네. 이것도 저희 아버님이 아끼신 거고. 네. 지금 이제 이 거물을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거물을 치는 거죠? 네네. 한 사람이 간신히 올라탈 수 있는 작은 쪽 배와 노를 삼아 긴 장대 하나로 철렵에 나선 보청천 어부 윤길종 씨.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청천을 지켜온 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이게 그 건물질 하는 게 우리 한국 그 전통 방식이라면 전통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쪽 지방에 또 다른 그 철렵의 그 묘미라면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긴 대나무로 냇물을 두드리며 쪽배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바로 소리와 장대질로 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국물에 걸리면은 이제 국물 걷어가지고 이게 먹어요. 주로 더운 여름날에는 이렇게 물 속에 들어와서 많이 그렇겠어요. 아, 더운 땐 재밌죠. 물놀이 하면. 한쪽에선 거물을 치고 다른 편에선 허히 소리와 함께 장대로 물고기를 모으는 옥천군 물고기잡이. 철렵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작업이 아니라 더위를 피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전통 놀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고기를 모았을까? 윤길종 씨가 드디어 거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보청천 상류 지역인 이곳엔 모래무지, 버들치, 참마자 등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래무지, 버들치, 뭐라고 참봉어도 잡혔네요. 옛날부터 아버지가 해왔던 이 정통 방식으로 또 고기도 잡아서 생선 국수도 먹고 또 구이도 해먹고 소금구이도 해먹고 이렇게 이런 재미로 이 고향을 못 떠나고 살고 있습니다. 철렵의 역사는 조선시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경 생활이 안정되면서 어업은 생존의 방편이 아닌 놀이문화로 변화하는데요. 특히 불어나는 강물과 함께 물고기가 풍족해지는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여가를 즐기기에 철렵만큼 안승맞춤인 놀이가 또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확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들고 댕기면 들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좋아하셨는데. 아니, 좋아하나마나 가져가는 사람들 기분이 좋았지. 옛날에는 이제 이 거래기 없어. 거래기 귀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그 고기 잡아갖고 이렇게 예, 그 맛이 나지. 기어가 당기는 그 생각이 나오지 그게 나오는 거. 버들가지를 꺾어 방금 잡은 고기를 줄줄이 꿰고 나니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철렵에서 잡은 물고기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던 애추억도 떠오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함께 잡은 물고기를 냇가에서 서로 나누며 철렵의 참맛을 즐겨왔는데요. 왜 지금 깨어서 이거 뭐 해, 지금? 그 위에 꼬서 먹으면 참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이렇게 깨어서? 예. 깨어서 그럼 불에 지금 구워 먹는 거예요? 예. 아.